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태용 로직스 되겠고요. 코드번호 12460 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3일 오후 2시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0%, 보합권 9,48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좀잘 오르다가 요번에 코로나 영향으로 주가가 좀 빠졌죠. 그렇지만 그때도 외인들이 매수가 한 번씩 좀 들어왔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요번에 해운 쪽은 계속해서 좀 올해만큼은 어떤 좀 많은 평가가 좀 이뤄질 것 같은데, 어떤 평가가 이뤄질 것 같죠? 좋은 평가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태용 로직스 같은 종목은요, 지금 시총이 보시면 1800억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은 이 종목이 4000원쯤에 지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거의 코로나 대비 두배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나 상승폭이 나와줬어요. 그 이유인즉슨 HMM 아시죠? HMM이 이렇게 오른 것만큼요, 지금 태용로직스도 많이 오른 거거든요. 어쨌든 해운업이 굉장히 잘 되고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들이 다좀 동시 수혜를 좀 봤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올해만큼은 꾸준히 좀 들고 가볼 만할 것 같아요. 그 이유인즉슨 지금까지 좀 보기 힘들었던 물동량을 해운업체들 그리고 운송업체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태용로직스 같은 복합 운송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륙 운송이라던가 또 해상 운송 이런 식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뭘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냐?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구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더 상승폭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은 충분히 가져보셔야 됩니다. 자, 태용로직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올해 실적도 실적인데요, 실적이 너무 터져서 지금 산정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2분기 영업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실적 발표. 실적 발표를 8월 17일을 한다고 미리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기로 일일이 작성해야 돼서 추가적으로 더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실 만하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종목 자체가 가지는 힘은 우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쨌든 올해만큼은 정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태용로직스 이제 국제 물류 주선 전문 업체입니다. 해상, 항공, 육상 다 하거든요. 회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뭐 사업 영역이라던가 회사 소개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96년 정도에 창립을 했네요.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무역이라는 게 사실 이게 무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건데, 포워딩이라고 하거든요, 그 업무 자체를, 이제 운송이라는 것 자체를. 근데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딜레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딜레이라는 걸 얼마나 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성공 사례라고 나와 있는데, 무게라고 돼 있죠. 이 무게가 어떻게 잘 나눠서 배분해서 컨테이너에 실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숙달된 노하우가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회사의 잠재력이
이 정도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대비 상승 얼마 못한 종목들 중에서 크게 크게 매집봉 들어오더니 올라가죠. 바로 이거거든요. 꾸준히 저는 태웅로직스의 어떤 잠재력을 믿고 있고요. 이거 관심 가져보시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낙연 씨 지지율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낙연 씨 지지율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낙연 씨 이제 관련해서 굉장히 좀 상승폭이 나와주는 것 같고요. 이렇게만 좀 된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폭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좀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걸 어디서 보냐? OLED 쪽도 강하네요. OLED 쪽도 강하고, 이걸 어디서 보실 수가 있냐? 자,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에서 맨 밑에 휴대폰용, 윈도우용 다운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매매 결산 여기 들어가 보시면 브라보 있거든요. 브라보 클릭하시면 저희 브라보, 제가 브라보 팀장 서보성 팀장인데요. 여기 7월 10일 어제까지 매매 결과가 이렇게 149.99%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도 저희가 꾸준히, 물론 손절도 했습니다. 손절도 다 포함한 거거든요. 이렇게 수익 잘 내드리고 있으니까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1833-33-6014로 전화 주셔가지고 브라보 서보성 팀장님이 영상 보고 전화드려요 라고 말씀하시면 잘 상담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